보니 쇼핑을 끝내오셨는데요. 눈물나게 영수증이 붙어있네요. 실화야? 정확히 47만 6,700원. 닌텐도 값을 보러 옵시다. 이게 포켓몬 소드, 포켓몬 소드 CD인 것 같고, 나 이거 닌텐도 한 번도 안 해봤어. 그리고 이게 뭐예요? 게임기야? EX 스위치 무선 버전. 이게 패드야? 그래? 이게 6만원이야? 와, 이거 웃긴다. 이거는 연결하는 선인 것 같고, 이거 방송 송출 할 수 있게 연결하는 선인 것 같아. 그리고 이게 오. 아니 이거 내 조카 우리 하영이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? 아닌가? 뭐야? 뭐 조그만 거 이거 36만원? 이게 36만원이구만! 이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. 이야, 이건 뭐야? 리모컨이야? 아 이거 여기다 붙이는 거겠다. 맞지? 이쁜데? 이쁜 거 잘 사오셨네. 되게 이쁜데? 디자인은 되게 만족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. 완성인다. 레이님 하위. 이건 뭐야? 이게 뭐야 도대체? 내가 이걸 어떻게 세팅해? 아 무섭다 진짜. 내가 이걸 어떻게 세팅해? 나는 기계 완전 1도 못 만진단 말이지. 사람 부르라고?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불러? 사람 부를 사람이 없어. 뭐야? 장난해? 빼야 그 거치대 같은 거 있지. 그거랑 송출컴 연결하면 돼. 게임컴이랑 연결한 것처럼. 야씨, 이런 과대 포장이 다 있나? 야 이거 질소가자 아니야 이거? 이게 뭐야? 장난해? 띄워지는 거야 이쪽으로 오면. 네. 그 캡처보드 어디 있는지 알아요? 캡처보드가 뭔지 몰라요. 외장 캡처보드인지 내장 캡처보드인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? 아니요. 캡처보드가 존재하는 건 알고 계세요? 아니요. 아니 잠시만요. 네. 내장이면은 컴퓨터 안에 붙어 있을 거고, 외장이면은 그 네모나게 생긴 거 있거든요. 그냥 그 컴퓨터 본체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세요. 두대인데요 컴퓨터가? 그러니까 송출컴에 있는 건데, 외장이면 위에다가 캡처보드 네모난 거 하나 있을 거예요. 캡처보드가 그니까 뭐 붙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컴퓨터 위에? 네, 네. 주황색 찍어서 보내보세요. 보냈어요. 이게 캡처보드라고요? 아니 이게 어떻게 캡처보드예요? 아니 이게 어떻게 캡처보드예요? 아니 위에 뭐 붙어있냐면서요. 동굴이잖아요. 캡처보드 엄청 커요. 아니 그거 없으면은 아마 내장에 있을 거예요. 그 혹시 그 게임용 컴퓨터랑 네. 그 송출용 컴퓨터랑 연결돼 있는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. 그럴까요? 그 지금 안쓰신 거예요? 아니 그 송출컴에서 네. 송출컴으로 들어오는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.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. 손이 엉켜있어가지고 찾아볼게요. 네. 네, 찾았어요. 아마 HDMI 선으로 찾았어. 찾았어. 그 선을 따라가 보세요. 어디다 꽂혀있어요 그게 이거 꼼짝꼼짝거리는데 꽂혀있는데요? 그러면은 아니면은 그 카연님한테 가서 회초리를 좀 차라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답답해서 죽으실 것 같은데 아마. 싫어요. 타연 형 자꾸 날 뭐라고 해요. 제가 봤을 때는 반수치 최대로 올라가서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것 같아요. 아 왜 그래요? 아니 근데요 이거 이상하다니까? 뭐지? 포기할게요. 아 가지 마요. 아 왜 그래요. 타연 형 부탁해요. 아 빨리요. 안 돼요. 그 캡처보드에 꽂으면은 게임팩 들어봐요. 게임팩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직? 그거는 이제 후식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난 다음에 보상. 송출용 컴퓨터에다 꽂았거든요. 근데 거기 맞는 거 같아요. 이거 그 연결된 선 옆에다 꽂았거든요. 아 그러면은 그 옆에다 꽂았으면은 송
선출형 컴퓨터 그거를 켜봐요. 뭘 켜면은 켜졌어. 근데 영어로 어? 아 한국어. 대한민국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. 이걸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예 안 켜서? 와이파이 뭐야? 이거 와이파이 잡아야 돼요? 와이파이 잡아야 돼요? 님들? 와이파이 잡아야죠. 어? 일단은... 형님 왜 짜증내요? 이제 짜증내시네? 아니요. 아, 사장님 어떻게 제가 그러겠습니까? 감히. 저 근데 와이파이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비밀번호 모르는데? 아 짜증내지 마요. 아니요. 제 안에... 아 잠시만요. 여기 21세기 맞죠 여러분들? 이거 나 지금 찍어 보내줄 테니까 비밀번호가 뭔지 좀 찾아주실래요? 저 와이파이를 안 써봐가지고. 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아니 이 중에 비밀번호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니 제가 어떻게 비밀번호가 있어? 아니 찍어 보내줄 몰라요? 아 이거 이거 암호키 써져 있는 건가? 네 이거예요. 아 맞아요? TV와 연결이라고 써있어요. TV에 연결하면은 더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TV와 연결하시겠습니까? 그거는 예? 이제 무선으로 연결하는 걸 거예요. 무선 연결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그거를 송출을 못하잖아요. 그럼 나중에 이야기해요? 네네. 잠깐만요. 메인 하트 감수통님 10개 선물 분리해봅시다 이러는데요? 안 배겨 끊었는데 시발. 뭘 분리해요? 잠깐만 아, 이거 그거는 튜토리얼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본데요? 왜 분리하래? 아까 전에 원래 분리돼 있었는데? 여러분들 진정하세요. 당신의 닉네임을 검색하래요. 아 이거 하라는데 어떡해요. 엄마 보고 싶어. 저 해맑은 표정 보면 웃을 수밖에 없다. 키키키키키. 빼님 그러니까 그거 그냥 꼭 보고 성축하면 2분 다음에 같이 보면서 하면 되니까 일단 뽑아요. 아까 전에 이게 완전히 까만색으로 떴다가 뽑았더니 갑자기 이거 이렇게 느낌표 떴어요. 그러면 얘를 우클릭해서 히프레쉬 한번 눌러보시겠어요? 어떠요? 와! 고맙습니다. 그 모니터 화면에 떠요? 그 정면? 아니 정면 화면에 어떻게 띄워요? 그 외부 입력 그 설정하시면 돼요. 정면 화면에 뜨려면은 모니터가 지금 게임 모니터에 띄우고 싶다는 말씀이세요? 모니터 외부 입력 바꾸는 버튼 한번 눌러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잠깐만 나를... 어? 이게 아닌데? 뭐라고? 뭐로 바꾸라고요? 외부 입력을 HDMI HDMI가 없으면요? 이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사장님. 이거 아니에요? 그럼 뭐예요? 여기서 뭘 해야 되지?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모니터 비춰달라고요? 영어 읽을 수 있죠? 아니요. 와! 아 고맙습니다. 얘는 착해요 우리 사장님. 아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어는 못 읽고 말은 안 들어도 애는 착해. 야 내꺼 진짜 이거 보잖아? 그러면 이거 처음 하는 사람도 이거 설치할 수 있겠다 그지? 내 덕분에? 말이 되는 소리를 해!